이번 시간은 제가 한 인물을 준비했는데 네. 이름도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네. 네. 누구? 이름 최환희. 어허노른다 구여보십시다. 천지공고는 이룰동남 사바세계는 남산부중의 동조선대한민국 천하공으로는 삼이삼천 지하공으로는 이십팔소 지중골레나라님 지중입니다. 해운다년운다 신축년입니다. 달의 월석은 오늘로 온다. 만성순이여보고 어린 자손입니다. 유제시가정 신사생의 발어라고 초삼일생을 씁니다. 오릉공수 천도를 내려보실 적에 오노론다 천지신령님들 오릉공수 내려보실 적에 불쌍하고 가련하다 가련하고 불쌍하다. 아우 나 얘 점을 못 보겠다. 아우 왜 이렇게 눈이 일어나지. 아우 왜 이렇게 가슴이 막 아파. 얘 축원을 하는데 자꾸 사주려는데 얘는 부모 덕이 없어. 얘는 고하고 자꾸 내가 그래서 이상해서 이 저기 산통점을 봤는데 자꾸 사케가 나왔거든. 사케는 죽은 영혼이 많다는 소리야. 그런데 이렇게 가슴에 막 며진다.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어떡해. 불쌍해서. 아니 왜 이렇게 불쌍해. 부모도 귀엽고 방황도 하고 살라고 얘가 발버둥을 많이 치고 이 어린 나이에 한이 많고 원이 많다. 이상하게 부모의 그림자가 시커멓게 보여. 얘가 근데 불쌍해서 얘를 부모가 돌아가신 것 같아. 근데 불쌍해서 이 자손을 도와주려고 부모 혼들이 그런다. 너무 외롭게 자랐고 그래도 이 핏줄을 못 썩인다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얘는 이름은 갖다 크게 날릴 수 있는 사주거든. 주위에서 얘를 자꾸 도와주려고 이렇게 세우려고 그런다. 부인든 모든 것을 뭐요 춤이든 노래든 막 이런 거로 풀어버리려고 하는 애야 얘가 지금. 응? 얘 지금 노래 춤 이런 거 하는 애 아니야? 어? 지금 자기가 하늘 왜 이렇게 한이 많아 어린 것이? 그래서 그거를 풀기 위해서 쉽게 해서 브라운관의 수금 무대에 쓴다는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 인맥이 깊어서 주변에서 얘를 지금 막 이렇게 세우고 살려주려고 그러는데 이거 뜨는 거는 뭐 올해는 갖다 그렇게 뜨고 이러진 않아. 지금 이제 시작 이제 시작에 불과하거든. 시작에 불과하는데 3, 4년만 되면은 걱정은 없다. 얘가 이름이 확 날릴 수 있는 이런 적이거든. 근데 한이 너무 많아. 이 애도. 이 애도 한이 많고. 이상하게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렇게 나와. 근데 너무 가슴 아프다. 이 애를 보니까는. 무슨 저기가 많아서 이렇게 한이 많이 서려 있는지 얘 자체도 지금 한이 많이 서려 있거든. 돌아가신 영가들도 한이 많이 서려 있고. 얘도 뭔가 잊으려고 미친 듯이 달려가는 애 같아. 내가 할머니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무슨 적인지는 기운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어려서부터 상처가 많이 있어서 얘가 이러고서는 왔다고 그러는데 얘는 내 부모 손에서 자라는 자손이 아니야. 뭐 할머니 손에서 자라든 뭐 누구 손에서 이모한테 자라든 남의 손에서 커야지 되는 자손들이거든. 어우 너무 가슴이 아파서 못 보겠다. 아니 왜 그러지? 얘가 어 미치겠다. 어 왜 이렇게 불쌍하고 치곤하냐. 좀 많이 당황했네. 그 고 최진실 씨의 아들 최한희 씨라고. 아니 최진실이 저기 영화 배우. 네. 최진영이 최진실이. 네. 맞습니다. 그 최진실 아들. 네. 그 벌써 이렇게 컸어. 네. 어떻게 하면 좋냐. 세상에 어린 것들이 얼마나 마음 고생을 많이 하고. 아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니 소리 나오고 얘를 보니까 불쌍하다고 막 그러는데. 아니 국민 배우 최진실의 아들이라고. 말문이 맥힌다. 얘 도와주세요. 최진실의 아들 도와주세요.